안녕하세요. 이번 달 달달한 톡은 제가 다시 요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요리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는 메뉴예요. 술안주로도 많이들 해서 뚝딱뚝딱 드시더라고요. 준비물도 너무 간단하고, 허니, 버터, 감자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먹어만 보고 또 보기만 하고 했는데 재료가 너무 간단해요. 여기서 허니 버터 감자니까 꿀 감자는 있어야 되고요. 버터 이렇게 셋이 그리고 이제 조연으로 소금 간 그다음에 파슬리 뭐 이렇게 향신료 이런 거 파슬리가 없으면 타임을 써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만 있으면 돼요. 기대해 보세요. 제가 멋진 허니 버터 감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감자는 이 티셔츠요. 아무도 안 티셔츠는 뭔가요? 물어보나? 제가 이 티셔츠를 엄청 좋아하죠. TMI 좀 해도 되나요? 네. 편집해 줄래나? 아니면 아무튼 루디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그린이 누군지 아시죠? 그린이가 선물해 준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어디 공연 갈 때도 그 리허설 할때꼭 제가 착용을 하고 아무튼 좋은 데 가면 항상 입고 다니는 티셔츠인데 루디랑 저랑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알감자를 쓰실 거예요. 네, 이 감자 껍질까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베이킹소다로 한번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식재료가 그렇지만 특히 뿌리채소 껍질에도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감자. 일단 감자를 먼저 삶겠습니다. 감자를 넣고 물을 부어주세요. 살짝 잠길 정도, 감자가 잠길 정도만큼 부어서 이제 지금부터 이거 삶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자, 이제 다 감자가 다 삶아진 것 같습니다. 오, 잘 익었어요. 잘 익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이걸 건져야지. 이것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수분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꺼내서 조금 식혀야 돼요. 한김 식히겠습니다. 네, 이제 적당히 식었어요. 그리고 감자를 으깨주겠습니다. 이걸 이게 완전히 식었으면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되는데 저 오늘 지금은 데일 것 같아서 이거 아무 도구나 괜찮아요. 이걸로 눌러도 되고 이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얘도 오 감자 향이 저기 좋아요. 껍질째하니까 뭐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이게 준비 끝이에요. 그 다음에 버터를 녹여서 할 텐데, 이건, 버터를 자를 때, 이거 다 아시는 거지만, 버터를 보관하는 그 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칼에 안 묻고 깨끗하게 잘라집니다. 오늘은 한이 정도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제가 이거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단,
해주면 이게 너무 뜨거우면 버터가 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불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일단 달궈지면 버터를 녹이겠습니다. 솔직히 먹으면 맞지. 먹긴 처음입니다. 버터가 타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데요. 잠깐만 덜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 올리면 돼요. 이미 다 익은 거니까, 익은 거니까 사실 겉만 바삭바삭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됩니다. 네, 먹어. 해보겠습니다. 아, 프라이팬이 너무 작네요.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네, 다섯 개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감자가 들어갔으니까. 네? 약간 빈대떡 같이 생기기도 했네요. 지금 자신이 없는 요리사한테 지금 그게 지금 빈대떡이요? 네. 빈대떡. 어떡하지 이거?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 네. 큰일 났네. 좀 됐어. 네. 아무튼 연기도 나고 요리하는 거 같죠? 아, 버터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살짝. 버터 향이 있어야지 돼요. 앞에 너무 많이 익겠나? 부서지고 있습니다. 오! 깨졌습니다. 이게 뭐야! 가만있어, 그만. 너무 많이 익겠나봐요.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떡해. 아니 이거 그냥 으깨던데. 오마이갓. 파편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너무 웃겼나봐요. 이거 그냥 다 뒤집어. 깨졌습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근데 버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나봐요. 버터를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아 참, 비주얼은 좀 약간 집에서 먹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은 너무 좋아요. 네, 버터 향이 참 좋죠? 네. 이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야 되는데 파삭하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아, 여기서 이 시점에서 소금을 좀 간을 해야 됩니다. 많이 짜면 안 되니까 소금 간을 좀 해줍니다. 두 꼬집 정도 하면 될까요? 네. 또 너무 많이 하면 짜요. 근데 허니, 그러니까 꿀이 들어가니까 단짠단짠해서 소금 간은 좀 약간 짜게, 맥주 안주로 드실 거면 조금 짜게 하셔도 되고. 오! 불을 조금 줄여서 이제 슈버를 날려보내고 파삭하게. 근데 이거 먹을 땐 너무 간단한 줄 알았는데 어렵습니다. 파삭하게는, 네.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냥 감자전이 된 거.
이제 꿀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버터 향이 엄청 좋죠. 네. 이게 단짠 단짠이니까 꿀향. 오, 꿀 좋아요. 왜 우리 한동안 몇 년 전에 허니버터 칩인가요? 네. 그거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버터와 꿀의 만남. 감자. 달달하게. 여기에 너무 꿀이 저기 싫으면, 아, 이렇게 하고 이제 끄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어 있게 꿀향이랑 버터향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형태는 없어졌습니다. 감자의 형태는 없어졌고. 아니. 아, 참. 그리고 여기에 그 향신료 파슬리를, 생파슬리를 다져서 넣어도 좋고요.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파슬리 가루를 이렇게 뿌려줘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이 비주얼이 사실 아닌데. 이게 완성입니다. 먹음직스럽죠? 네! 향도 좋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향도 아주 좋고. 근데 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감자를 이렇게 너무 많이 꽉 눌렀잖아요, 웃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살짝만 그 모양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하면 얘같이 돼요. 얘가 얘가 원래 그 비주얼입니다. 제가 살짝 꿀을 좀 덜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요거 하나만 넣으면 안 될까요? 아무튼 얘, 이 녀석도 조금. 근데 이게 지금 감자 껍질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또 영양가가 좋잖아요. 여름에 하지 무렵에 나온 감자도 있지만 요즘 감자도 좋더라고요.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또 에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죽이 됐습니다. 그래도 원래 파삭파삭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오, 먹어봐요. 같이. 네. 맛있어요. 맛있어. 생각보다 파삭파삭하고. 맛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파삭파삭거리고 버터 향도 강하게 나서. 아, 꿀을 내가 좀 그다지 달지 않죠? 꿀을 네.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레시피를 보니까 그 올리고당? 그 뭐죠? 알룰로스. 알룰로스로 뭐 이제 다이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칼로리 때문에요. 그걸로 단맛을 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금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간도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고. 근데 필이 약간 단짠단짠 그런 맛.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허브는 원하는 거 껴줘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삭거려. 오. 추천합니다. 집에서 한번 꼭 해서 드셔보세요. 안주로, 맞아요. 맥주 안주로. 좋아요, 좋아요. 네. 그 오늘은. 옛날 허니버터칩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한 게 순두부, 두부 김말이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식구들끼리 먹을 수 있고 영양도 좋고 영양가도 있고. 근데 두 번째 2탄으로 허니버터 감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사실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또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겉면을 바삭바삭하게 하는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순두부 김말이 그때 그랬었죠. 근데 막 비주얼로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바삭해요. 다음에 또 저도 다른 새로운 요리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감자철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달의 달달한 톡, 허니버터 감자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올 텐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달달한 톡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